안녕하세요. 다같이미술학원 다영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부터 대학교 수시가 시작되었어요. 수시 보는 학생 친구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원하는 대학 한 번에 붙을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그림 영상 보시면서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이쁜 그림 보면서 풀어보아요. 이번 소재는 소장용으로 꼭 가지고 싶은 에나멜 재질인 핑크색 워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싶게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오페라와 퍼버먼트 레드를 살짝 섞어서 하이라이트를 남겨가면서 칠해줍니다. 학생 친구들이 이쁜 핑크색 어떻게 만드냐고 많이들 질문하는데요. 저는 오페라를 많이 애용합니다. 채도를 살리면서 이쁜 핑크색 만들 땐 오페라를 섞어서 쓰는 걸 적극 추천해요. 광택이 많은 소재를 칠할 때에는 덧칠하지 않고 한 번에 칠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반사광을 바로 칠해주는데요. 색깔은 흰색과 오페라 그리고 올리브 그린을 살짝 섞어서 보색 계열로 칠해줍니다. 발목 부분과 발볼 부분의 구조에 맞춰서 잘 드러나게 반사광 이쁘게 칠해주세요. 흰색과 레몬 옐로우 그리고 오페라를 살짝 섞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칠해줍니다. 광택을 잘 살려서 표현해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보다 더 하이라이트의 단계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하이라이트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신경 쓰면서 칠해주세요. 핑크색 에나멜 부분의 베이스를 다 칠했다면 이제 밑창과 프레임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색깔은 브라운 레드에 세피아 그리고 바이올렛색을 섞어서 칠해줍니다. 상대적으로 광택이 적은 질감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적게 남기고 칠해주세요. 밑창과 프레임 유사를 마무리했다면 신발끈을 칠해주는데요. 색깔은 동일하게 물감 농도를 꾸덕꾸덕하게 해서 한 번에 칠해줍니다. 이제 워커의 어둠을 잡아줄 건데요. 세피아와 인디고를 섞어서 신발끈 있는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와 구조에 의해 생기는 틈을 빠짐없이 그려줍니다. 워커에서 가장 중요한 에나멜 소재의 광택을 표현할 건데요. 색깔은 오페라와 퍼머먼트 로즈를 섞어서 하이라이트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주변을 칠해줍니다. 하이라이트를 살려줄수록 광택이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단계를 내주면서 묘사 마무리를 해줍니다.
워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스티치를 화이트와 레몬 옐로우를 섞어서 한 땀 한 땀 그려줍니다. 꼼꼼하게 그려주세요. 이제 화이트와 색연필을 이용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에나멜 질감을 정리해 줍니다. 색연필로 신발끈의 질감과 스티치의 구멍, 밑창 프레임의 질감, 신발 아코 부분의 명암 단계까지 꼼꼼하게 묘사해 줍니다. 묘사가 끝났다면 워커와 배경의 외곽 정리, 질감과 구조의 단계 정리까지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마무리해주세요. 화이트는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에 포인트로 콕콕 찍어서 마무리합니다. 신발끈 구멍 금속 질감까지 선명하게 칠해주세요. 짜잔! 핑크색 에나멜 워커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왔나요? 그리니까 더 가지고 싶네요. 역시 이쁜 거 그릴 때 기분 좋아지는 건 미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겠죠? 다음 시간에도 이쁜 그림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